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서만도 2년 가까이 40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야말로 먼지털도 털고 있지만 단 하나의 부정 증거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특수부 검사들이 올인해서 한개 지방검찰청 규모로 장기간 수사를 하고 있지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경기도청에는 일회성 압수수색이 아니라 23일간 아예 출장소를 차려놓고 전 공무원들을 뒤져서 무려 6만 7천 건의 문서들을 압수해 갔습니다. 그리고 전화조사, 소환조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듣기로는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대가 부당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너왜 공격당하느냐라고 한다면 대체 야당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를 목표로 해서 정치적 공세를 벌이는 것을 가지고 왜 정치적 공세를 당하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